저는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에서 비평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문학 비평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저는 영문학과 서양 철학을 동양의 불교 그리고 물론 기독교도 배제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로 그 기초는 이제 동양의 불교 사상 종교로서가 아니라 불교 사상을 기초로 해서 동서양을 연결시켜서 진리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소통을 해보고자 깨달음 문학 영화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좀더 불교에 들어가서 해능 대사 즉그 제2의 부처라고 할 수도 있는 그 6조에 1조는 이제 달마대사죠. 그 인도에서 오신 분, 그리고 중국으로 오신 분, 그다음에 2조, 3조, 4, 5, 6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선불교의 모든 것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그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말을 영문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에서 그것이 우리 일상의 스토리뿐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 문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문학 작품과 그리고 영화화가 많이 되고 있는 지킬과 하이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킬과 하이드는 제가 이미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앞으로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만은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것을 택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선불교 그리고 널리 서양에도 알려진 그 젠으로 알려진 첸 부디즘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이 선불교에서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는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능대사 그 6조께서는 5조인 그 홍인대사 하에서 그 행자 즉그 부엌에서 일을 하고 하는 행자의 역할을만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홍인대사께서 마음에 드시고 불러서 금강경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6조로 아무 지금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신수대사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 정말로 깨달으신 그런 깨달은 그런 사람은 해능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해능을 6조로 만들기로 하고 그렇지만은 행자를 지금 이야기로 한다면은 무슨 같은 그런 그 종정의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는 그런 그 6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를 6조로 해놓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해치길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해능대사가 도망을 가죠. 고개를 넘어서 도망가는데 그 대어령 고개라는 데에 높은 봉우리에 올랐을 때에 그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중에 도명상좌가 그 홍인대사 하에 있었던 도명상좌가 옛날에는 이제 그 장군이었던 사람이라서 워낙 그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해서 이제 가장 빨리 달려와서 해능 대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해능 대사는 숨었죠. 그러자 도명상좌가 해능 대사 보고 근처에 있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조 홍인 대사께서 당신을 이렇게 육조로 만들었을 때에는 큰 깨달음을 당신이 얻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해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의 도명상좌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도명상좌가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는 곧 내가 그저 뜨거운 물을 마시면 뜨거운 줄 알고 찬물을 마시면 찬물을 찬줄 아는 그런 감각적인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라고 그 해능은 설명을 하면서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디 죽어서 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있고 그 아래 기저에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 기독교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 무한한 그 우리가 유한한 각자의 에고를 떠나서 그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없이는 저것이 존재할 수 없고 저것 없이는 이것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이분법을 떠나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본래 면목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선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관념이나 개념 인식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만드는 그 사회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손쉽게 대할 수 있는 문학과 영화 작품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서양 철학가들이 포스트모던 철학가들이 지금 서양의 2000년의 철학과 형이상학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것이 이 바이너리 어포지션 즉 이분법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있다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여기 가서 집착하지도 않고 저쪽에 가서 집착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동서양을 뛰어넘어서 어디서나 다 통하는 이야기이므로 이것은 뭐 서양 철학의 문제라고만 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죠. 삶의 문제고. 다만 우리의 지성이 한쪽에 가서 머물러야 다른 쪽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그리고 항상 그 현상 안에 직접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머리에 또 들어오지 않는 이성으로 그로잡을 수 없는 그 힘은 하나님의 힘, 뭐 부다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의 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두 개를 항상 일단 유한한 두 이분을 떠나면 그것은 온 우주 여기서라든지 저기서라든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통괄해서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미학적인 느낌을 통해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마르틴 하이데거가 설명했듯이 서양 철학은 끝났다라고 했듯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느낌을 통해서, 영적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에 문학 작품을 이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지킬과 하이드는 영문학에서 제가 햄릿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햄릿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아주 가장 그 그래픽하고 가장 도형적이고 가장 그림과 같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그 이분법의 허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까지 없애면서 나중에는 없애려고 하는 의도까지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서 머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스토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영국이 가장 강한 그 빅토리안 시대 때에 런던에 그 지킬 박사는 의사로서 아주 의젓한 사람이죠. 근데 모든 것이 그 도덕적이고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굴러가는 이 사회에서 답답함을 느껴서 좀 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폭력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무엇을 챌린지 할 때, 우리가 어떤 파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자연적인 어떤 그 타이거,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그런 힘도 부러워할 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로서 그 포션 그러니까 이 물감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약품을 만들어서 이제 마셔 가지고 자신이 하이드로 그 난폭한 하이드로 변합니다. 그것은 할리우드에서부터 이제 영화 뭐 미국 영국 이쪽에서뿐만이 아니라 뮤지컬로도 브로드웨이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그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노래들도 지금 이 순간이라든지 뭐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문학에서 가장 그래픽하고 그렇게 인간성을 다루는 데 중요시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제를 나타낼 때에 물론 뭐 우리가 좋은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킬은 좋은 사람, 하이드는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악한 성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교훈적인 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고 독자 혹은 영화를 보는 그 시청자로서는 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조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느껴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 이외로 진지한 그 감성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느껴지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 두 성격을 지닌 지킬과 하이드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이드를 잡고 지킬이 하이드를 불러내서 밤마다 이제 나가서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밤에만 자기가 원할 때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수시로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죠. 이 자기의 성격을 성품을 없애려고 하는데 자신의 성품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자살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문학 용어로는 문학 이론 용어로는 self destruction이 아니고 self deconstruction을 문학이 하고 있다. 문학 작품이 우리가 자기 해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두 개의 성품으로 나누어지고 좋아하고 즐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는 그런 줄거리죠. 그러니까 self deconstruction, 즉 자기 해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이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아라라고 이야기도 해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주제를 택해서 즉 메인 아이디어를 택해서 알아들으면은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입받는 어떤 주제를 문학 작품에 있는 주제를 주입받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조지 오웰이 애니멀 파암에서 나타나 이야기를 했듯이 그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이념에 불과한 그 마치 선전물과 같은 그러한 효과밖에 없는 거죠. 어떤 우리가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볼 때에 누가 어떻게 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이 문학 작품은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읽는 사람한테 자유가 주어져 있고 독자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근데 독자 반응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관화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분야가 시야에 같이 들어오면서 그 유한성을 뛰어넘는 즉 무한성으로 가는 에고의 타자성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킬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와 같이 살아야 되고 하이드는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성격이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그것을 피해야 된다든지 억눌러야 된다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읽는 독자로서는 과연 그두 사람, 즉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무엇이 느껴질까요? 이분법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지킬도 죽고 하이드도 죽었을 때에 지킬은 살아남고 하이드만 죽어가지고 지킬이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지킬이 하이드를 죽이려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결국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을 읽었을 때에 과연 독자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것은 모든 문학 작품들과 영화의 이분법에 관해서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특히 이 작품에서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가서 무엇을 꺼내 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갑자기 친구가 만나고 싶어진다든지, 혹은 무슨 스토리가 생각나서 어떤 TV 드라마를 보게 된다든지, 혹은 뭐막 놀러 가고 싶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이런 작품이 이렇게 끝났다. 그럼 그것을 읽거나 다 영화 시청을 하고 봤을 때에
우리는 그 영화 혹은 문학 작품이 주는 그 무엇을 느낍니다. 근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가 주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주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수 없는 비교와 대조를 넘어서는 무한의 세계로 의식이, 맑은 의식이 확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보통 그 교육을 받아오면서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해서 옳은 답을 고르는 것을 잘 주입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한다기보다 조금 일부러라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선택할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며 선택할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지도 않고 아까 그 해능 대사한테 온그 도명상주와 이야기와 같이 선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악이라고 믿는 하이도 아니고 다 없앴을 때에 과연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는 할수 없으나 그 무엇인가가 마음에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렇다고 화를 내고 뭐 아주 즐겁다거나 그런 감정도 아니고 그저 무엇인가 있는 그러한 굳이 말하자면 그러한 감정이라고 감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떤 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직힐도 없고 하이드도 없는 어떤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집착을 해서 들러붙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죠. 물론 이런 스토리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어날 수 있는 원천적으로 그러한 스토리는 아닙니다만은 이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사회적으로 볼 때의 선도 아니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나쁜 짓을 하는 하이드도 아니고 또둘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다 아니고 또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왜 존재를 하느냐? 주제를 떠나서 생각해 볼 때에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때에 아무것도 개념화시키지 않을 때에 순수하다, 비순수하다,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모두 떠나버린 그 개념이 없는 즉 개념이 없다고 할수 있는 그런 개념도 없는 그런 그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그것이 있다 하는 것도 개념이고 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없다는 하나의 개념일 때에 이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두 개를 다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그 상태가 아닌 그러한 가장 순수한 절대적인 순수함 그런 상태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니까 emptiness, 영어로 하자면 emptiness가 fullness가 되는 가장 충만한, 가장
진공묘유, 가장 진짜로 공한데 묘하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념으로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거리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문학적으로 뭐 서블라임, 그 더 서블라임, 숭고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어떤 경험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만 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저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나죠. 나. 그러니까 에고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그마한 에고를 벗어나서 이 어떤 저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가 전체가 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고 모든 동물들이 나고 또 무생물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고가 아니고 그 이고까지 포함하는 이 신체의 이 몸이 아니고 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아는 그 사리 분별을 하는 그 마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뭐 그것을 포함하자 그 모든 것을 이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다나 모든 그 true self 진정한 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루미가 이슬람교에서 그 아주 그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의 가장 그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루미의 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피리가 길바닥에 버려진 피리인데 그 피리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진리의 연주, 피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진리께서 즉 하나님께서 즉도이 진리가 그저 피리를 연주하는 그대로 내맡겨 두겠다 하는 이야기와 같고요. 여기 뉴 테스터먼트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령 들린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고 또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 줄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일컫느냐라고 하면서 절벽 쪽으로 밀었을 때에 가서 헤쳐나오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각자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은 you are God 너희들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불교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에서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것밖에 없다. 진리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온 우주에 있는 수많은 그셀 수가 없는 그 무한한 그것이 하나로 무한이라는 무한성 에고의 타자성, 즉 무한성으로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지 문학과 예술에서 이미 구현이 되고 있어 왔습니다. 피카소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표현했는데 만화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벤 고흐도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의 주체에 비추어진 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린 것은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사 같은 경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모나리사도 이미 다릅니다. 모나리사라는 여성이 지금 뭐 할리우드에서 역사상 가장 예뻤던 그 브룩실스,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유명한 그 예쁜 여자 배우들과 같지가 않고, 그렇게 차밍하고 뭐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 이분을 오히려 해체시켜주는 그런 자유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임프레션을, 그 표현을 한 것이 바엔 고흐고요. 피카소가 되겠습니다. 그 괴기물에도 나타나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함으로 해서 즐거움과 고통을 깨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영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이 이분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지켈과 하이드의 결말을 보고 우리 독자가 좀 그런 그 문학과 영화를 봤을 때에 끝난 다음에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말로 설명하는 할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미학이 주는 그런 미 내지는 그 숭고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만 보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대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서양 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고 그 하나 안에서 다 나고, 이것이 결코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과 결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